언니를 보니까 아까 저 되게 활발했거든. 근데 언니를 보니까 눈물부터 나. 야, 이 속에서 누르고 있는 화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남자다 생각을 하고 현모양처, 진짜 현모양처 아니 현모양처. 진짜 연료비를 세워줬다면 세워줄 만큼 내 대주를 위해서 엄청 애쓰고 살아왔고, 사랑이란 사랑은 다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옆으로 볼 겨를도 없이 내가 내 대주를 위해서 올인을 하고 살아왔는데 배신수가 들어오고, 이거는 무슨 발등에 도끼 찍힌 것도 아니고 발등에 뭐 찍힌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 가슴에다가 칼을 한두 개를 꽂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슬퍼. 왜 본인의 사주를 딱 보는데 받았었는데 충분히 본인이 빛나고 내이 이름으로 빛나고 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내 기운 자체를 여기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은 다 오도간데없고 여기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듯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다한 거지.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한 거야, 그건.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지만 본인 스스로가 못 나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사랑은 아니야, 분명. 사랑은 아닌데 놓고 나면 아플 거를 본인이 또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견딜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나 혼자서 버텨내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만나도 똑같이 나한테 아픔을 주겠지?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은 남자는 남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껍데기 아닌 껍데기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야. 데리고 사는 건데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언니를 보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놓을 때 놓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살까요, 제가? 충분히 잘살수 있거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를 안고 살기에는 아까워요. 이제 나이 얼마 돼도 안 왔는데, 그잖아. 충분히 앞은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놓아놓은 지뢰 때문에 혹시나 터질까 걱정하는 건데, 그 지뢰는 오랫동안 묵혀져서 안 터진다. 그냥 안 터지니까 언니 갈길 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많이 폈어? 왜 이걸 다 수습을 했대? 살려달라. 그냥 새끼도 있고. 새끼들은 새끼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엄마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또 그냥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 아래에 산다면 오히려 엄마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아직까지 언니를 이렇게 보면 눈에 빛이 있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점을 보러 가면 가물 자체도 높고 직성 자체도 높다 소리는 들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언니 자리에서 빛이 날수 있고 꼭 무당이 돼서가 아니라 이 아빠를 떠나서 빛나게 살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꺼트리고 살아야 될까? 그 빛을.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단이 났을 때 언니는 이 아빠랑 끝났어야 돼. 근데 이혼해버렸어야 돼. 할머니가 나왔어. 할머니가 꿈에서요. 하얀 할머니, 나한테
찾아보래요. 그러면 나 이거 들면 부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안 들래. 내 새끼 부당 안 만들어. 그래서 내 새끼 부당 안 만들고 갔더니 신랑이 있는 거. 그거 바로 시켜주래. 그거 시켜줬어요. 그러고서 엊그저께인가 꿈을 꿨는데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한번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꿈을 이제 계속 꾸고 있어요. 이제는 놓을 때가 왔다라는 거지. 그지? 그런가? 그래서. 발을 씻겨주라고 했을 때 신들은요, 용서를 하시잖아요. 정말 화가 나면은, 공과사, 뭐 그런 거 구분도 안 하고, 끊을 때는 완전히 끊어내거든. 근데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두 사람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언니를 보니, 너무 고통스럽게 살거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속에 있는 그 울분을 다 터뜨리고 사셔, 이제는. 충분히 눈물이 흘리고 싶을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는 소리도 좀 지르고, 너무 억누르고 살았어. 나쁜 놈은 맞아. 진짜로. 언니도 알고 있잖아. 이제는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이혼을 해라 말아라고는 할순 없어. 그잖아. 애기들도 있는데. 근데, 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충분히 놓고 나면 더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썩은 도가줄 잡고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고, 내가 아픈 거를 감수하면서 왜 삭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0%또 해요. 그럼 또 수습할 거가. 근데 내가 봤을 땐 언니 아니라고 하겠지만, 한다. 또 있다고 하긴 하던데. 아직까지 언니가 못 놓아. 근데 결정을 조금 지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드신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너무 속 시끄러워요. 언니 속도 속 시끄럽고, 그러다가 언니가 죽어. 언니 소가리에 죽어. 그럴 것 같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왔고, 삭힐 거다 삭혀왔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 쫙 다운돼. 아까 나 밖에서 사장님하고 장난치고 했지. 그 기분이 어디 가고 가. 갑자기 다운돼. 내가 다중이가 아니야. 언니 기운을 딱 느끼는데, 아, 슬프다. 왜 이렇게 슬프지? 그 슬픈 거를 언니가 언니 스스로 갖고 온 거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면 불행할까요? 응? 아기가 너무 불쌍한데. 네가 더 불쌍하다. 네가. 우리 할머니는 네가 더 불쌍하다. 누구를 생각하노? 애들을 살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엄마, 아빠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하고 살잖아. 지금도. 옆에 남편이 있어도, 안 그냥. 꺼죽대기만 갖다가 있는 아빠는 그런 아빠는 필요도 없다. 부모는 누구나 될수 있어요. 누구나 될수 있어요, 부모는. 근데, 부모는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엄마는 부모의 자격이 있어요. 아빠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 조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잖아.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면 신가물이 되게 높다.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 꿈도 내가 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밝은 인생은 언니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자꾸 어두운 것만 선택을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이 자꾸 어두운 곳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밝은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라고 할머니가 본인한테 본인이 자꾸 꿈을 꾸잖아. 마지막 기회야라는 거를 계속해서 꿈을 꿨잖아. 그러면은 내가 밝은 쪽으로 오라고 할머니가 자꾸 알려주시는데 방울 부채 든다고 내처럼 못 그리 보는다고 무당이 아니라
본인 자주대로 관공서에 일하는 거, 나랏밥 먹는 거는 잘 풀어먹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빛나고 난다에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언니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뭔가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내가 자꾸만 거기에 계속 매달려, 살라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온 만신이 힘들고, 내 인생이 고역인 거지. 이 동아줄을 놓고 놓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동아줄을 잡아야, 새 걸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내 인생을 다시 그럼 잡아라는 거지. 그래야 언니 인생이 빛날 거 아니야. 행복할 거 아니야. 지혜롭잖아. 그리고 꿈으로 주시잖아. 나 본인한테 이혼해라고 독촉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했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 그냥 이혼하고 살아라. 그게 맞다. 그래야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 그놈 끄집고 살아봐야 내가 또 아프고 또 힘들고 믿는 만큼 또 상처가 난 되고. 알아요. 얘가 한번더할 거라는 거. 한 번이 아니에요. 끝나면 있어.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알아. 살려주지 마세요. 절대 살려주지 마세요. 계속하는 놈인데 모른다고 안 그냥 어? 난 내가 곱상하게 메이크업까지 했는데 화를 내고 싶지가 않아. 정말 여자여자하게 하고 싶거든, 진짜로. 근데 욕 같은 거 하고 싶을, 욕도 아까운 존재야. 알겠지? 그러니 언니 좀 용기 내고 갈아탔으면 좋겠어. 언니의 인생 기찻길로. 알겠죠? 이상.